무속인도 사랍니다. 올마이티 TV. 박수. 내가 우리 집에 오는 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가 난 솔직히 점사비를 딴 사람 뭐 5만 원 받고 한다더라고. 나는 5만 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. 뭐 어떤 사람은 한 명당 10만 원도 받고 뭐 30분에 10만 원도 받고 또 추가가 되면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누구는 5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. 나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방송에서 나갔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일까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나도 똑같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고 단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점사비를 더 받았을 때는 그 사람만은 보는 게 아니에요. 사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 이거 한 명만 봐야지 그래. 근데 보다 보면 사돈거도 넣고 8천도 넣고 5만 왜 자기가 원한 답을 얻었으니까 들어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간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, 저 방송에 나왔다니까. 그러고 누구랑 같이 했었다는 걸 보고 오겠죠? 절대 그런 식으로 오지 말고 이 사람이 질문은 단 한 가지였어요. 선생님 제가 오늘 돈이 나올까요? 안 나올까요? 이런 해계망측한 질문. 안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안다고 해도 언제 죽을 거야? 라는 답은 내어줄 수 없고 우리 무당들이 오늘 돈이 나올까요? 안 나올까요? 여기는 그런데 질문 던져서 답 받으러 오는 데도 아닐 뿐더러 점을 보러 오기 전에 항상 내 가족, 내 주변이 앞으로 내 가정이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? 라는 답을 찾으러 오는 데지 그냥 와가지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갖고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하는 그런 행위. 그리고 남의 집에 올 땐 제발 양말 좀 신고 옷 좀 단정하게 입고 진짜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오시는 분들 양말 안 신고 덥다고 맨발로 오시는 분들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본인 조상님보다가 더 오랜 세월 도닦으신 신령님들이 계시고 하물며 나라는 사람을 처음 보는 자리에 어디 맨발로 그렇게 들어오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 항상 조심해 주시고 그러고 와서 간 본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발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분들 우리 집에 안 와도 되고 나는 그런 사람들 점 봐주고 싶지도 않으니까 오지도 마세요. 그런 돈 없어도 살아. 나하고 연이 되는 정말 간절하다면 나는 돈이 없으면 봐줘요. 근데 과연 돈이 없을까? 나한테는 돈을 안 내고 점사를 보고 다른 데는 가서 돈을 내고 점사를 보시더라고. 그런 행위들 하지 맙시다. 이거 정말 어이없고 어이상실이라는 말을 난 표현하고 싶거든. 양심 바르게 가지고 삽시다. 누구든지 간에. 그렇게 살다 보면 본인도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.